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오늘도 이제 레이스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라이딩은 저번 여름에 있었던 라이드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드 사이클은 시즌 오프가 되었고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사이클로 크로스나 MTB나 뭐 다른 종목, 뭐 스키라든지 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한 상태고, 현재는 로드는 시즌 오프를 한 상태라 대회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제 채널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게랄드 팀 두 명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고요. 코스 설명 잠깐 해드리면, 초반에 이제 내리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르막을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들 생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오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오르막을 오른 후에 양내리막을 쭉 평지와 내려가서 내리막 후에 약간 급한 오르막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변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커브길들을 돌아가면서 커브를 돌다 보면은 이게 좀 오르막과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커브를 돌고 커브를 탈출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르막 낙타등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버티지 못하는 선수들은 뒤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지로 스프린트 피니쉬를 맞게 되는 코스입니다. 이날도 꽤나 큰 그룹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룹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카테고리 1, 2 정도 되는 라이더들이 이제 함께 피니쉬를 하고, 3나 4 이하 되는 선수들은 좀 낙오를 해서 이제 피니쉬를 하는, 이 근방에서는 이제 가장 빠른 페이스의 라이더입니다. 이제 종종 보면 이제 여자 라이더들도 참가를 하는데요. 여자들은 보통 지역 프로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완주를 같이 목표로 타더라고요. 이제 오르막을 오르면서 파워는 400 이상, 500, 600까지도 올라가고요. 후미에 있기 때문에 파워는 선두보다 30에서 40% 정도 아낄 수 있죠. 지금 앞에 우측에 있는 선수도 이제 여자 선수인 것 같은데, 여자 선수들도 굉장히 잘 탑니다. 물론 이제 절대 파워가 남자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인터벌이 걸릴 때는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그룹 라이드를 하다 보면은 여자들도 충분히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파워가 다시 이제 선두의 이제 페이스에 따라서 이제 뒤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두에서 누군가가 어택을 치거나 페이스를 빠르게 올리면, 뒤쪽 후미에서는 훨씬 큰 파워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막을 살짝 내려가면서 50km 시속까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겠죠. 이날은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날이고요. 라이드에서는 아우디 팀이 가장 많은 선수를 데리고 시작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고 타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선두는 별로 서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눈치를 보면서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제가 잠깐씩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제 튀어나갈 때가 있는데, 그게 선두의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있었어서 이제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페이스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페이스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이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선수들도 조금씩 보이죠. 이제 페이스가 빨라지게 되면은 그룹 라이드를 하게 될때 1렬로 늘어서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선두에서 이제 속도를 높이면은 2열, 3열로 가다가도
한 명씩 보내면서 그 사이를 끼어 이제 자리를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늘어서게 되고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기보다는 이제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열이 2열이나 3열로 이제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페이스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펼쳐졌다가 다시 또 선두에서 지금 어택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1열로 또 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우디 팀을 보면은 이제 빨간색 저지와 검은색 그리고 흰색 세 가지를 다 돌려가면서 입기 때문에 이 라이드맨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지금 바로 앞에도 이제 빨간색 3명이 보이죠. 바로 앞에 검은색 역시 아우디 라이더고요. 그래서 라이드의 페이스 자체를 아우디 팀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가 아닌 라이더들은 눈치를 잘 봐가면서 정치를 해야죠. 아닌 라이더끼리 힘을 합친다든지 아우디 뒤만 물고 가면서 이제 어부지리로 포디엠을 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한 2% 정도의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속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1열로 늘어서는 모습입니다. 라이딩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옆 사람과의 간격이라든지 어디 포지션에 내가 끼어들어가야 할지 이런 게 좀 이제 익숙해지게 됩니다. 보다 보면은 지금도 바로 옆에 게랄드 라이더가 있고요.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살짝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그 뒤로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좌측에 있는 라이더를 제 앞에 끼워주든지 아니면 제가 그 라이더를 뒤를 물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그냥 앞으로 끼워놓고 뒤를 따라가는 걸 택했죠. 그리고 앞에 라이더를 이제 많이 같이 라이딩을 해본 라이더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앞으로 많이 붙어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갑자기 파워가 올라가면서 앞에다 붙이고 있죠. 앞에 라이더 이제 그룹 라이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라이더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라이더의 경우는 살짝 갭을 띄워주는 게 힘 손실은 파워 손실은 발생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지금도 페이스가 느려지면서 2열로 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스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페이스로 타는 일은 이제 거의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이제 독주를 뛰쳐나간 상황이 아니라면은 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무한 인터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트레이닝이라든지 평소 이제 트레이닝 라이드를 할 때 인터벌 라이드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막 10초 혹은 뭐 15초, 뭐 30초까지도 뭐 그렇게 30초 이상으로 긴 어택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편이긴 해서 그 정도의 이제 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인터벌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리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죠. 방금 파란 라이더가 좌측으로 빠지면서 로테이션을 넘겼고요. 저도 이제 따라가기만 하는데도 이제 막 300, 500 이런 마트가 나올 정도로 다 같이 해머 하고 있죠. 이제 이어받은 라이더가 다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0에서 300와트를 내고 있으면 선두에서는 300에서 400와트까지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게 그만큼 이득인 거죠. 파워가 다시 올라가고요. 따라만 가는데도 400에서 500까지도 올라가죠. 그리고 우측에 라이더가 있어서 손수 신호로 알려주고, 보통 이렇게 선두를 이어받으면서 페이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같이 아는 그룹 라이드에서는 이런 행위를 잘안 하지만, 이런 레이스를 할 때는 이제 서로를 떨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선두를 서고 있죠. 선두를 서면서 400와트 300까지를 이제 유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선두를 넘기고 나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선두를 이어받은 사람이 페이스를 올리면은 선두를 넘기자마자 뒤로 빠진 사람이라든지 후미에서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라이드에서는 오히려 선두를 이어받았을 때 파워를 올리는 일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타는 이제 그룹 라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욕먹죠. 선두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선두를 누가 끌 건지, 그리고 이제 순서를 어떻게 설 건지, 이런 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두가 혼란할수록 어택을 치고 싶은 선수들의 욕구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갑자기 인터벌이 걸리죠. 이제 왼쪽 위에 이제 맵을 보시면은 곧 내리막과 이제 급경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급경사를 준비하면서 포지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누구도 급경사에서 이제 안쪽에 갇히거나 뒤쪽에 갇히는 이제 상황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를 들어서기 전에 좋은 포지션을 잡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어택이 나왔습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브레이크어웨이 3명 정도가 뛰쳐나간 상태고요. 현재 잡으러 가는 상황이죠. 브레이크어웨이가 3명이기 때문에 이제 펠로톤에서는 이제 3명 정도는 이제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파워가 내려간 걸로 봐서는 브레이크어웨이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제 앞 사람을 잡으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바로 카운터 어택을 쳐서 앞에 있던 브레이크어웨이를 버리고 그냥 어택을 하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그냥 잡아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룹의 페이스를 보면서도 이제 앞쪽의 일을 추측할 수도 있죠. 흰색 아우디 라이더도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급경사 전에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리막에 돌입을 했고요. 내리막 이후에는 이제 안쪽에 갇히면은 문제가 이제 내 힘이 남았더라도 앞에서 느리게 가면 이제 돌아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나 이제 열리는 길이 열리는 곳 쪽으로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아우디 라이더가 굉장히 잘 타는 라이더인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붙어가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게랄드 라이더도 굉장히 잘 타는 선수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이 뒤만 붙어가면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좀 급한 어필이기 때문에 클라이머보다는 네, 펀쳐나 스프린터 타입에게 적합한 네, 그런 언덕이고요. 네, 지금 다들 파워를 많이 소모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다 같이 갈 때 이제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갭이 발생한다든지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같이 가주는 게 좋고 지금 네, 파워를 이제 급격하게 소모하니까 네, 지쳐서 떨어지는 선수들이 우측에서 몇 명 보였죠. 지금도 네, 한 명이 떨어졌고요. 네, 지금도 무슨 상황이냐면은 네,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덕을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덕을 오른 후에 이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때 한 번 더 어택을 때려주면은 선수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남도 힘들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은 이제 꼬불꼬불한 커브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른쪽 위쪽에 이제 맵을 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커브가 많죠. 이런 커브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타등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다 같이 이제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커브에 돌입을 하고 네, 지금도 네, 900까지도 파워가 올라갔죠. 커브를 탈출을 할 때는 이제 파워를 올리기 때문에 선두와 후미의 네, 파워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마치 낙타등을 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속도 변화가 일어나고 파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아우디 라이더 한 명이 이제 네, 어택을 쳤죠. 그래서 에이펙스 앞에 있는 라이더가 같은 팀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네,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저도 네, 아우디가 혼자 이기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추격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앞그룹에 붙일 때는 한 방에 붙이는 게 항상 좋고요. 지금은 제가 네, 그룹을 다 이어다 붙였기 때문에 저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라이더를 그냥 지나쳐서 어택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네, 그냥 뒤에 붙어서 이제 지금 아우디 앞선 라이더의 체력을 계속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룹에서 네, 라이더들이 튀어나가고 저는 이제 그룹을 그냥 뒤만 물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룹의 크기가 뭐 꽤나 크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요. 네, 뒤를 따라가는데도 300W 유지하면서 이제 코너를 또 돌아나가게 되고요. 이날의 바람 방향은 네, 동풍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크로스윈드의 상황이고요. 이제 옆에서 측풍이 불 때는 네, 지금도 커브를 네, 탈출하면서 600, 700W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피니쉬 스프린트를 할 때 이제 크로스윈드인 상황이라면 바람이 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스프린트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풍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스프린트를 치면 우측에 있는 라이더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하시면은 라이딩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도 코너를 탈출하면서 700W, 800W 나오고 코너를 이제 입장할 때는 네, 페달을 안 굴리면서 이제 0W까지도 나오는 이런 인터벌을 네, 다 같이 경험하고 있죠. 네, 현재 몇 킬로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니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이제 위쪽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코너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3, 4개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추월을 하려고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도 좌측으로 빠지면서 추월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따라가는 걸 선택을 했죠. 앞쪽을 계속 주시하면서 어택이나 브레이크웨이나 뭐 갭이 발생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선두에 서지 않고도 선두에서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기지 않는 네, 쪽에 배팅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추월을 하려다가 네, 두 라이더만 제껴주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왼쪽에 갭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뒤에 라이더가 이제 네, 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네, 자리 다툼이 있었죠. 이제 코너가 4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 네, 선두에서는 어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하진 않고 있고요. 네, 후반으로 가면서 측으로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커브를 도는 와중에 추월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커브 후나 네, 커브 들어가기 전에 추월을 하기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앞에 한 1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한 5명 정도를 제쳐야 하는 상황이죠. 한 명씩 이제 제치면서 올라가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700W까지도 소모를 하면서 코너를 탈출을 하고요. 지금도 보시는 게 제가 왼쪽에 있는 이유도 오늘이 동풍이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거는 네,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네, 제가 기회를 포착해서 앞쪽으로 나오고 있죠. 1000W까지도 소모를 하지만 네, 이때 소모를 안 하면은 이제 스프린트에 끼지도 못합니다. 지금 네, 3명이 가고 있고요. 이 뒤에 붙어서 가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4위라는 게 그렇게 좋은 포지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스프린트 포인트가 아닌데도 좀 남았는데도 바로 어택을 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한 5km 정도가 차이가 나면 사람 심리가 좀 따라가기가 망설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네, 깜짝 어택을 뒤에서부터 시도하면서 네, 1위로 들어오게 된 네, 상황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동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좌측으로 이제 좀 붙어서 추월을 한 거고요. 보통의 상황이었다면은 이제 세 명이 스프린트 라인이 있을 때 훨씬 네, 왼쪽으로 네, 제 후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네, 더 왼쪽으로 한 방에 이제 가속을 해서 추월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붙어서 바람을 이용을 네, 바람에서 더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추월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돼서 세 명 라인에 조금 더 붙어서 네,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월을 할 때는 속도 차이가 월등히 나야 뒤에 라이더가 붙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파워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네, 3명을 추월을 하면서 그때 맥스 파워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지쳤더라도 네,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들어오는 네, 그런 피니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